이 귀여운 녀석의 이름은 아메리카우는 토끼입니다. 크기는 약 25cm로 손바닥 두 개만한 사이즈입니다. 이 친구는 1년 동안 필요한 먹이를 모으고 있습니다. 매일같이 농구장에 반만큼 뛰어다니는데 다리가 짧은 토끼에겐 고된 노동입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만의 지름길을 이용하기도 하고, 내리막길, 오르막길 등을 계산하여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입니다. 또 1년 동안 저장해두는 식량이다 보니 쉽게 썩지 않는 풀 위주로 챙겨갑니다. 일부러 몇 개월 뒤 독성이 빠져서 먹을 수 있는 풀을 골라서 미래를 위해 저장하는 겁니다. 마치 김치처럼 식량을 먹기 좋게 발효시켰다가 먹는 것입니다. 이런 요소를 생각해내서 저장하는 것을 보면 똘똘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. 동물들의 본능이란 참 신기하고 대단합니다. 마치 사람 같은 적응력입니다.